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샘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세상은 변화의 바람이 빠르게 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이면 전 세계 어디든 연결할 수 있고 또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에 우리 일상이 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 평이성보다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불안과 또 고민,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재단이란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 문화와 종교적인 의식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재단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이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성공시키는 공간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재단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사랑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재단이 무너지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바쁜 일상에 또 쌓여가는 스트레스로 인해 또는 잘못된 가치관과 우선순위로 인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세상의 유혹과 유희, 또 재미에 중독되어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할 때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영적 재단이 무너뜨림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재단을 우리는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재단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도 있는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또 영적인 면에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단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재단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영적 경각심의 손실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로 치이고 또 그로 인해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기도나 말씀 읽기, 예배 등에 한 열정들이 점점 식어가며 점점 재단도 무너져갑니다. 이는 마치 기초가 약한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재단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재단이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도 재단을 쌓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재단을 다시 쌓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역입니다. 사역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무너진 제단은 점점 더 쌓아질 것입니다. 물론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은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도전도 시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져 갑니다. 이처럼 제단을 다시 쌓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욱 성숙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바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의 삶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의 힘은 믿음을 기반을 합니다.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결과는 단순히 내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상황 또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돌멩이를 물에 던졌을 때 일어나는 물결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계시되면 그 능력은 우리를 중심으로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과 또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본문은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생활은 물론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성이 약해진 상징입니다. 따라서 제단을 재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과 기도 그리고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개인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원칙과 가르침을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도전과 실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능력을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쌓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더불어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제단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계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